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여 찬양
예수 피 밖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보통 등급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죠.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학생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성적의 등급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등급이 나눠지죠.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책이나 연봉에 따라 직업의 등급이 나눠져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유튜버를 장래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튜버들도 등급이 있다고 하죠. 조회수, 구독자 수에 따라서 실버, 골드, 다이아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의 등급을 나눠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등급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참 가치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물론 어떤 등급을 얻기 위해 누군가가 해온 노력은 존중해 주어야 하고 칭찬 받아야 하죠. 하지만 그 등급을 받았다고 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가 새롭게 생긴다던가 그 등급 내에 들지 못했다고 그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니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이나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등급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진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당연히 우리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모든 창조 세계의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고 사탄에게 우리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팔려버린 우리를 다시 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셨죠. 사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인간 대신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네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가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로 대속될 만한 사람인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실 제가 저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즘 영국 축구리그에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곧 1억 유로를 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거액이죠. 몸값 정말 비싸네요.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에서 나름대로 손흥민 선수의 실력에 등급을 매기고 내린 결과치죠.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우리들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우리의 몸값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계산도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지불하셨죠. 월드클래스 축구선수인 손흥민도 나이 들면 폼 떨어질 거고 몸값도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이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정된 우리의 이 몸값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차피 내가 가진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 굳이 뭔가 이루려고 노력도 안 하고 대충 살게 될까요? 아니죠. 새롭게 깨달은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려고 하겠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려고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의미 있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게 되고요. 성품도 변합니다.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처럼 선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장 확실한 자신의 가치에 맞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정해주는 등급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얻어야 할 만큼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이찬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가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각자의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등급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